마이너스 80kg 박우경, 마이너스 87kg 이선기, 플러스 87kg 임교돈.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촬영 병원에 마이너스 49kg 박태진, 마이너스 53kg 임금별, 마이너스 57kg 이하은, 마이너스 62kg 김다영, 마이너스 67kg 김잔디, 마이너스 73kg 이다빈, 플러스 73kg 안세범.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촬영 병원에 종주국이라는 것 때문에 야, 급밖에 못 했냐? 그러고 괜찮아, 종주국이라 양보해야 돼. 늘 이런 게 따라다니니까요. 그 말을 속지 마시고 잘하세요. 열심히. 근데 다빈처럼 다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머리로 배운 대로 좋은 전술 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선수들과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체는 선수들이다. 선수들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는 도쿄 올림픽 전 그 종합대회 국제대회 경기로서 가장 어느 대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도 되지만 저희 선수단은 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만큼 남녀 종합 우승을 목표로 파부 주침의 각오로 매서 들어가서 경기에 가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원촌에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선수 하나도 열심히 안 하는 선수가 없고 모든 선수가 다 자기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고 또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한다면은 또 종합 우승이라는 결과도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또 컨디션 관리 잘해서 후회 없는 열심히 또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선수들도 많은데 반면에 남자 팀에는 20대 아프게 젊은 기대주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준 선수를 비롯한 작년 대만 그랑프리 대회 우승자 이다빈 선수, 남녀 금메달 5, 은메달, 동메달 합이 8으로 저희들 목표로 종합 우승으로 잡고 출전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또 유럽권이든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경험도 해보고 더 커나간 선수들과 지구장님들도 충분히 경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목해야 될 만한 선수들은 저희 대한민국 그룹의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경미한 부상 정도이고 현재 관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선수들이 체중 감량을 시작하는데 그에 따라 이제 근력량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컨디션이 끝까지 대회 당일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주력했었던 것은 이제 지도자분들이랑 이제 선수들 간의 합을 먼저 맞추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성장해왔고 각자만의 태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각자만의 생각하는 전술적인 갭을 좁히는 데 주력을 했었고요. 더불어서 시합을 참가했을 때 반대로 이제 상대 선수들이 어떻게 또 준비를 해오고 또 다르게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대회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컨셉을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에 선수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세 번째 출전하는 건데 3세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이번에 목표는 11년도 세계대회 때는 2등을 하고 17년도 세계대회 때는 3등을 했습니다. 19년도 세계대회는 제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1등을 꼭 하고 싶고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저 일단은 세계 선수권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최선을 다할 거고, 하고 자신감 있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선수들은, 저는 외국 선수들을 잘 알지만 외국 선수들은 저를 모르기 때문에 패기 있게